내가 생각하는 서현철 배우는 이렇게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청취자분들의 문자를 하나씩 볼 텐데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이제 하나씩 직접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이환희 배우님 네, 가시죠. 박종철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제가 생각하는 이환희 배우는 전공은 배우고 부전공은 코미디언이다. 네, 전공은 정밀기계공학이고요. 예, 연기가 직업인 거죠. 예. 아무튼 아니, 감사드립니다. 기계 공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냥 기계가 아니죠. 정밀 기계죠. 예. 멋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네. 또 공성주 씨께서 이한이 배우 하면은 미녀는개로 이공학 선생 성형외과 선생님이 떠올라요. 아직도 기억나는 캐릭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최고의 캐릭터. 이분은요. 지금 우리 성주님께서는 미녀는개로의 씬을 네. 최고의 씬으로 뽑아 주셨는데요. 우리 이한이 선배님 생각하시는 내가 연기했던 캐릭터 중에 나는 이 연기가 참 좋았다. 뭐 물론 많으시겠지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뭐 미녀는 괴로워 뭐 이런 작품 너무 좋았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는 작품은 이제 제가 좀 장애우로 나왔던 역할이 있어요. 예, 사랑할 때 이야기하는 것들 뭐 관객 스코어는 그닥 그렇게 썩 좋진 않았지만 제가 그 장애우를 연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또 할애했고 또 그거를 또 비록 많은 분들이 보시지 못했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잘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현재. 지금 현재.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6587님은 우리 서현철 배우님이 소개해 주세요. 어머, 서현철 배우님, 나의 스트레스 해소 영상의 주인공이다. 저 지난주에 일하면서 사장님 스트레스로 너무 힘들어서 그때마다 서현철 배우님의 라디오스타 영상들 보면서 울고 웃으면서 스트레스 풀었어요. 너무 네. 감사해요. 앞으로도 재미난 이야기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정춘영 님도 갈까요? 예, 서현철 배우님 내가 푹 빠져버린 배우다. 저 샤디랑 서현철 님이 함께 나온 라이어 경주에서 봤어요. 그리고 서현철 님의 연기력이 푹 빠졌다. 아, 좀 쑥스럽네요. 푹 빠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예. 저도 그 라디오스타 나오신 거를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경주 저희가 지방 공연 함께 투어